네, 안녕하십니까. 체험원의 종묘 대표 민건주입니다. 오늘은 가을나무시장 어느 정도 물건이 다 입고된 상태라 오랜만에 한 매장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블루베리 이제 모종들이 이제 전부 들어왔고요. 2년생 딸이 육지포트에 있는 그 모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이제 홍가시가 점점 이게 붉게 물드는데 레드로빈 품종이고요. 멀리서 보면 이게 꽃나무처럼 보여요. 홍가시는 이제 새순 빠지는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진합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면 지금 뭐 에메랄드 그린부터 이제 기본적인 이제 침엽수, 상록수들 다 이제 준비되어 있고 이제 성목까지 이제 포트묘까지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보시면 저희 이제 유질수들이 이제 많이 입고되어 있습니다. 제가 차분히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저희 야외 전시장이라서 이제 분달이 유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감나무 분, 대봉분, 야옥기, 차량단감, 등시, 어라 순서대로 되어 있고 이제 자두나무 분달이 뭐 호무샤, 퍼플킨, 추희, 알프스 왕자 등 자두 종류만 한 다섯 가지 정도 되고요. 저기 엔두나무 분달이 3년생도 있고 그다음에 체리, 포도, 샤인머스켓 분도 입고 되어 있고 요즘 가장 저희가 이제 품평회하면서 많이 팔고 있는 이제 엠부 사과 분달이 뭐 요즘 많이 빠지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체리, 이제 스위트하트 품종이고요. 이렇게 이제 결실주로 해서 다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감나무, 지금 한참 이제 감하고 대추가 많이 빠져나가는 시기라 이게 입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이제 부사 4년생, 한참 이제 수확하던 거 농가에서 다 구취해 왔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제 샤인머스켓 분달이도 입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한참 올해 이제 샤인머스켓도 이제 수확을 했었고, 이제 종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이제 청매실 이제 분달이 들어왔고, 루비에스라는 사과 분달이도 들어와 있고, 이쪽은 저희 그 유실수들, 그 전목 1년생들 묘목 위주로 이제 세팅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체리부터 이제 매실, 자두, 복숭아, 살구나무, 대추나무. 지금 묘목이 하우스 안에 꽉 차있죠. 점점 이제 그 농가에서 이제 굴치하면서 점점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감나무 분다리가 이제 종류별로 다 입고되어 있습니다. 대봉 있고, 야옥기, 단감, 차량단감, 동시 어라 이렇게 이제 다품종으로 다 입고되어 있고요. 열매가 달린 것들은 지금 뭐 테이프로 붙였는데 나무시장에서 이런 거 사시면 바로 이제 전지해 주셔야 돼요. 이게 열매가 달려있으면 영양분들이 다 뺏겨가지고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식재하실 때는 이파리는 이거 거꾸로 해서 이렇게 내리면 다 따지거든요. 이게 이파리가 붙어있으면 자꾸 수분이 뿌리를 끊어놓은 상태에서 나무가 몸살을 나중에 심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아예 이제 이파리는 다 따줘서 식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나무 같은 경우는 그 얼동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 키에서 쌀 수 있을 만큼은 다 싸주시는 게 좋아요. 녹화 테이프나 뭐 아니면 보온제를 하셔도 비닐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비닐 같은 걸로 싸주시면 뭐 오히려 습이 생겨서 겨울에 더 얼어버릴 수가 있어서 나무를 고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 전용 조경 제품들로 싸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정이나 뭐 주변에 지푸라기가 있으시면 지푸라기를 싸주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밑에 이파리를 다 따주시고 밑에서부터 녹화 테이프를 한 네다섯 바퀴 정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제 한 번에 싸주실 수 있는 데는 한 번에 싸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다 싸주신 다음에 이렇게 커팅 해주셔서 이걸 이제 묶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두껍게만 싸주셔도 네, 다 얼동이 됩니다. 어느 정도는 다 가능합니다. 이쪽에 보시면요, 제가 먼저번에 그 짤막하게 영상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그 밭에 있는 그 대추나무를 지금 전부 다 전량 캐온 거고요. 이제 3점, 4점, 5점 규격마다 나눠서 지금 가식되어 있고요. 나무 상태가 워낙 이제 건강하게 재배하시는 거를 이제 굴치해서 갖고 온 거니까 이런 순들은 그냥 털어서 심으시면 되고 그냥 툭툭 쳐도 다 지금 떨어집니다. 다 낙엽지고 물이 내리는 상태여가지고 분 떠갖고 와가지고 이파리 시든 거는 이제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지금 요즘 배나무가 분다리들이 좀 귀해요. 신고 품종이고요. 3년생 분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농원들이 중간중간 이제 고사한 거라든가 이제 하자목이 생겼을 때 이런 걸로 이제 땜빵용으로 이제 심으시면 되겠죠.
오랜만에 이제 김대리가 옆에 있는데 열심히 가식하고 있습니다. 아직 총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상으로 이제 가을나무 시장 주력인 감나무하고 대추나무 소개시켜드렸고요. 오시면 지금 품종이 너무 다양하게 있어서 전문적인 상담 원하시면 방문하셔가지고 아니면 전화문의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